FX는 시계에서 보나 그래프에서 보나 Y는 얘는 확실히 X는 0에서 불연속이잖아. 그러면 저 밑에 있는 Y는 F에 X-에 B는 오른쪽으로 B만큼 땡긴 거지. 얘를 위로 두칸 끌어올린 거잖아. 위로 두칸 끌어올린 거는 불연속되는 X좌표는 변하지 않을 테고, FX는 0에서 불연속이야. 오른쪽으로 B만큼 땡겼어. 그럼 얘는 어디서 불연속일까? X는 B에서 확실히 불연속일 거야. 각자 약점이 하나씩 있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새로운 함수가 있는데 얘가 FX랑 X-B의 더하기이다. 자, 얘는 어디가 약점이냐 그러면 얘는 X 0이 불안불안해. 불연속이야. 그 다음에 얘는 어디가 불안불안하냐면 X는 B가 불안불안해. 불연속 확실해. 그런데 둘을 곱해서 얘가 전체가 연속이 되려 그러면 얘가 0에서 불연속인 건 얘는 지 혼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얘가 도와줘야 되겠지. 그럼 얘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이 함수 값이 0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 얘가 불연속이니까. 여기 함수 값이 fx가 0에서 불연속인 함수 값은 2거나 마이너스이지.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곱하기 0. 이렇게 되면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연속이 될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x0에서 불안한 거를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한 f의 마이너스 b의 더하기 2가 0이 되어야지만 얘가 도와주는 거고, 같은 방법으로 얘는 x, b에서 불연속이야. 얘가 도와줘야 돼. 얘가 도와주려 그러면 b를 대입했을 때 f의 b가 0이 되어야지만 얘가 불연속인 부분을 얘가 도와줄 수가 있는 거야. F의 B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0보다 큰거 여기죠. 여기 대입하면 FB는 B-A가 0이다. AB는 같네요. 이렇게 되고 F의 -B 여기에다가 0 대입했더니 -B만 남아서 그럼 F의 -B는 B가 양수, -B는 음수니까 -B에 더하기 2는 0이다. 그래서 B는 4가 되는구나. AB 같다 했으니까 A도 4가 되겠구나. 둘을 더하면 8이 되겠네. 이렇게. 이거는 저 위에 거는 식스죠. 왜요? 그게 FX니까. FX씨 계산할 때는 얘를 데리고 와야지. 이거를 표현한 게이 그래프잖아. 0보다 왼쪽에서는 X 플러스 2예요. 이거 적혀 있네, 여기. 0보다 오른쪽에서는 이 식이에요를 표현한 거야. 아니, 그럼 같은 문제에서 엉뚱한 그림 데리고 왔을까 봐.